최근 3개월 이내에 세 건까지 가입이 되고 네 건까지는 탈락이 돼요. 9월달까지는 업계 누적 없지만 10월달부터는 다시 세 건으로 집중 단속을 하다 보니까 9월달 내에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보험왕 뭐니뭐니 해도 약관이 중요하죠. 약관 내용 보고 저 보험왕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의 웬만한 보험회사, 생명이든 손해보험사든 거의 다 질병 수술비의 정의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수술이라고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이거 다 기본이죠. 의사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그러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간접적인 목적도 있나요? 근데 요즘에 전립선 결찰술 이런 거는 보험회사가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고 간접적인 치료라서 보장을 안 해주는 사례가 은근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건 다 저 보험한테 걸리면 그냥 박살냅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관리할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이거는 그 전에 손해보험사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절단, 그리고 절제, 그리고 등의 조작. 이 등의 조작이 매우 중요하죠.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 등의 조작은 등, 여러가지 수술이나 여러가지 생체 부위를 잘라 없애는 이런 등이 가장 함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 냉동응고술, 냉동응고술 포함이 되고요. 전기소작술 똑같고요. 아니면 레이저 시술, 레이저. 네. 혹은 신의료기술. 중요한 건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향후 제도 변경 시에 동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그래서 안전성과 아니면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안전성이라 해서 또 어떤 유튜버가 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성과 뭐 또 유효성이 또 검증돼. 그런데 모두 다 기본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심평원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단 흡인, 주사기를 빨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천자 이런 거는 보장을 안 됩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료법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의원회에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질병수습비는 매우 간단하다.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질병수습비를 우리가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아까 제 질병수습비의 정의는 다 똑같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봐야 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적은 회사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보험사마다 여러 가지 꼼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점점 많이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1년 미만 시에 50% 줄 거냐, 바로 100% 보장을 해줄 거냐, 이런 면책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감액 기한은 있는데 면책 기한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질병 분류 코드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요런 걸 보셔야 돼요. 요런 거를. 왜냐면요. 질병 수술비의 정의는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잖아요. 뭐뭐뭐뭐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수만 가지의 수술 코드나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이 1번서부터 11번까지 빼놓고는 나머지 몇천 가지 중에 이 11가지 빼놓고는 나머지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는 전부 다 보험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적은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 분류코드에서 제외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죠. 예, 이건 기본. 선천기형, 변형, 염색체, 예, Q코드, 선천질환이죠. 우리 그래서 선천성 코드는 Q00서부터 Q99,
추후 38.1이 뭐였죠? 저희 아들이 했던 설소대수술 이런 거 선천성 많이 했죠. 비만, 요실금, 그 다음에 항문 및 직장 관련한 치해, 항문, 주위, 정맥, 혈정증 이런 거는 보상을 안 해준다. 요실금, 항문 질환,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임시출산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임시출산 관련한 재앙적인 요실금 치액은 어디서만 해주냐? 이런 부분들은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만 질병수습이 질수에서 보상을 해준다. 재앙적인 임시출산 요실금 재앙절개. 나머지 모든 보험회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약, 뭐 치아 우식증, 뭐 여러가지 보상을 안 해준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약관은 보험금 주지 않는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질병수습이 약관은 여기 양호한 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뭐 티눈이나 전기소작술, 레이저, 발바닥 티눈, 체외 충격파, 요르겠어 이거 보상이 안 해준다고 나열돼 있어요. 근데 그나마 여기 회사는 제가 뭐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여기 회사의 약관은 이런 뭐 티눈이나 레이저 냉동구술, 뭐 체외 충격파 아니면은 요르겠어 보상을 안 해준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저 보호망이 7개 회사 바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 제가 왜 생명보험 할 건데 손해보험 할 거냐면, 손해보험요, 오른쪽에 보세요. 이 업계 누적이 거의 얼마까지 돼요? 많게는 훈국 화재가 300, 그 다음에 거의 다 200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훈국 화재에 사람들이 솔직히 잘 가입을 안 해요. 왜? 훈구화재에 과연 회사가 탄탄해 보험금 잘 나올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싸고 좋고 한도가 높은 건 좋아요. 근데 훈구화재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더라고요. 네. 자, 오로지 올 리스크가 뭐냐면 순수 질병 수습이에요. 뭐 가루 열고 백내장 뭐 대장용 중 제외 이게 아니고요.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어디다? 훈구화재. 근데 9월 달에 삼성 화재도 순수 100만원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 왜 올려드리냐면, 질병수습이 1900만원 플랜을 만들려면 첫 번째 손해보험사에 한 개라도 먼저 가입을 해야 돼요. 손해보험사끼리는 가입을 하면 부딪혀요. 왜냐? 오른쪽에 보시면 어깨 누적이 300, 200, 뭐 100만원, 150 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은 뭐 훈구화재의 네임밸류나 브랜드를 좀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기 때문에 삼성화재 질병수습이 100만원을 먼저 넣어드렸어요. 질병수습이 100만원 넣어드리고 나머지는 생명보험사. 생명보험사들은 어깨 누적을 안 보는 회사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성화재 먼저 가입을 100만원 하고요. 나머지는 생명보험사로 맞춰서 1900만원 플랜 드디어 저 보호망이 해냈습니다. 1900만원 플랜 지금 바로 시작해 드릴게요. 너무 서론이 길었죠? 네. 그래서 손해보험사. 자, 유병자 간편보험도 보면 삼성화재만 100만원 돼요. 삼성화재만. 나머지는 간편 유병자 보험은 50만원, 30만원 에게게 매우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삼성화재 100만원 먼저 가입하고, 삼성화재는 먼저 가입하고 내일 사후 심사를 안 봐요. 나머지 메리츠나 현대나 뭐 KB 이런 데는 3주를 보는데요. 사후 심사를 안 보는 회사가 삼성화재이기 때문에 삼성화재 먼저 가입을 하세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 위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명보험사 누적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입을 하는 게 어디냐? 훈구생명. 훈구생명은 업계 누적 200만원까지 봐요. 그러면은 먼저 삼성화재 100만원 가입했어. 그 다음날 사후 심사를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훈구생명이 업계 누적 순수 질병수습비가 200만원까지 업계 누적을 보기 때문에 삼성화재 가입한 다음에 훈구생명 가입하세요. 역시 훈구생명도 삼성화재처럼 수납하고 나서 업계 누적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1순위 삼성화재 먼저 가입하고요. 2순위는 어디냐? 훈구생명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업계 누적을 아예 안 본다. 생명보험사들은 업계 누적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보세요. 최소보험료가 3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나머지 업계 누적을 웬만하면 거의 다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죠? DB생명. DB생명은 주의하실 게 최근 3개월 이내에 3건, 여기 있죠? 2개월 이내에 3건을 누적을 보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3건만 넘어가면 나머지 중복해서 4개든 5개든 6개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근데 아쉽게도 이 동양생명 있죠? 9월달까지는 업계 누적 안 보는데요. 10월달부터는 다시 최근 3개월 이내에 3건을 집중 가입을 다시 모니터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동양생명은 수습이든 안보험이든 뭐 재가급여든 아니면 장기요양 등급이든 여러가지 보험에 대해서 그 동양생명은 최근 3개월 이내에 3건까지 가입이 되고 4건까지는 탈락이 돼요. 동양생명은 9월달까지는 업계 누적 없지만 10월달부터는 다시 3건으로 집중 단속을 하다 보니까 9월달 내에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동양 얼마까지 가입이 되죠? 뭐 순수 질병 수습비는 50, 그 다음에 백내장 대장 용종 제외된 건 150,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대합병원에서 200, 총 400만원까지. 그 DB생명은 최근 2개월 이내 3건까지만 누적을 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100만원 순수,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수술했을 때 300, 총 400만원까지. 근데 10월달부터는 이 백내장 대장 용종 제외된 게 따로 생길 예정이고 이 상급종합병원 수술비가 따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9월달 중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라이나생명. 자, 라이나생명은 질병수술비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백내장은 지금 순수 질병수술비가 지금 라이나는 30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30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만원인데 100만원 안 돼요. 3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네, 그 나머지는 똑같다. 그래서 나머지 똑같지만 지금 질병 수습 라이나 같은 경우는 160까지만 가입이 돼요. 160. 라이나는 160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30, 여기서 또 30. 네,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도 지금 15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미래세. 미래세 또 지금 업계 누적을 네, 지금 내일 모레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안 본다, 본다고 하는데 이제 미래세는 빼버렸어요. 왜 조만간 업계 누적을 보기 때문에 업계 누적 보는 회사는 바로 빼버렸습니다. 상품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300까지 가입이 되지만 이제 업계 누적을 본다는 거. 자, 다음은 삼성생명.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업계 누적을 여기서 보시면 예, 업계 누적을 지금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개월 이내에 업계 누적 없다고 했는데 조만간 보기 때문에 빼드렸어요. 같이 넣어들어도 상관없는데 보험료 대비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서 삼성도 제가 빼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 신한은 업계 누적 안 봅니다. 그래서 35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훈구생명 업계 누적 200만원.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머리 치울게요. 2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네, 하나생명도 최소보험료 3만원이지만 업계 누적 안 본다. 220.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올린 플랜 바로 지금 1900만원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삼성화재, 삼성생명 아닙니다. 삼성화재를 질병수습비 1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예외 예, 상급 종합병원 100만원 이렇게 넣어들어서 2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훈구생명 질병수습이 50인데 40세 전에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일단 40세 넘으면 50만원, 5년 이후에 체증형으로 100만원 되기 때문에 100만원 넣어들었어요. DB생명 순수 질병수습비가 100만원, 상급 종합병원이 300, 합이 400까지 가입이 되고요. 동양생명 질병수습비 50, 상급종합병원 200, 그 다음에 예외가 150. 이 제외가 뭐냐면요, 백내장, 그 다음에 대장용종 제외된 게 150, 그래서 합이 400만원까지. 자, 신한은 순수 질병수습비가 30까지 가입이 되고요. 상급종합병원 전국에 47곳에서
통원이든 입원했을 때 수술했을 때 150 나오고 백내장 대장 용종 제외가 170 합이 350까지 된다는 거. 다음은 라이나 생명 질병 수술비가 30까지 가입이 되고 상급 종합병원이 70만원 그 다음에 백내장 대장 용종 제외된 게 30 합이 160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다음은 한화생명이에요. 순수 질병 수술비가 40만원 상급 종합병원이 50만원 보장이 되고요. 백내장 대장 용종 제외가 100만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대합병원의 대장 용종 백내장 제외된 게 또 100만원 그래서 합이 29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총 순서를 삼성화재, 흥국생명, DB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라이나생명, 한화생명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총 얼마다? 19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보!